24시간 모아치는 공TV 공TV에서 시즌3 32와 H로 이제 32가 이뤄 고를 수 있는 경기는 단 두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와의 난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연보성 선수, 한상봉 선수 한 번의 공격에 동일수의 저그링이 싸웠습니다만 패배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주영 선수, 생존자 조디아비터 가리십니다. 연보성 화이팅! 이주영 1, 2, 3! 이주영 1, 2, 3! 미시김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가 3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지금 공군 에이스의 주자 이주영 선수는 6시를 가져갔고요. 오버로드가 6시에선 주로 9시 지역적으로 다니는 거네요. 네, 이주영 선수도 9시 쪽으로 오버로드를 출발시켰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의 탈환전 기록 최근에 이제 10경기를 보면은 6승 4패로 나쁘지 않습니다. 60% 승률이면 좋은 승률이죠.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이영호 선수에게 한번 패배한 이후 패배한 것 빼면은 테란을 상대로 5연승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영호 선수에게 패하고 난 이후에도 김창희 선수에게 프로리그 내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연보성 선수의 얘기를 드리자면은 정말 이 팀 단위 리그에서는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가 정상급의 테란이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 약간의 부족함을 제기하긴 분들이 네. 개인 리그에서 좀 8강 이상 가는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대자우전 성적이 또 특히나 좋지 않습니다. 뭐 프로리그 내에서는 1년간 놓고 봤을 때 한 11승 1패 정도로 저우에게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는 선수가 또 연보성 선수인데 이 개인 리그 특히나 이런 MSL과 같은 MSL 혹은 온겜네 스타리그와 같은 메이저라고 분류가 되는 개인 리그에서는 대저우전이 0승 5패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예. 불가사의합니다. 참.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네, 그 승률을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팀의 일원으로서는 무지하게 잘 싸우는데 자신을 위해서. 네. 동기부여가 좀 강하게 되면은 진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이제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자신의 어떤 개인 리그 그리고 자신의 개인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욕심을 안 내지는 않는 겁니다. 우승이라는 예. 개인 리그에서 그런데도 참 조금 들라는 거죠 욕심이. 머스피빈 오버스파이 오늘 날짜입니다. 양 선수 뭐 특이한 움직임은 없죠. 네, 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연보성 선수도 아마도 소수 머리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본진 지역 아니 앞마당 지역이 정찰이 되면은 바로 그냥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를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종 선수는 해처리 3개까지 펴면서 초반에 부유하게 운영하는 이제는 뭐 정석이 되어버린 초반 운영을 보여줄 듯합니다. 머린이 약간 예 나갔네요 그냥. 네. 빠져나왔어요. 머린 쫓아가 봤습니다만 다시 돌아서 가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슬쩍 머린의 옷자락이 보이면서 빠져나가는 드론 구석에서,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게 입구 쪽이 조대학 앞마당 쪽 입구가 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 봅니다. 네. 예. 뭐 아카데미 짓고 나서 더블 커맨드 하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더블 커맨드 패턴의 하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듯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승원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앞마당의 강한 압박, 예, 이것으로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의 강한 압박을 해서 못 뚫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병력 유지해서 살려낸 다음에 앞마당에다가 뭐 대놓고 확장기지를 가져간 이후에 중반을 노리는 이런 경기 운영, 뭐 로스트 템플에서도 많이 하는 운영이죠. 예, 이제 아카데미가 완성되면서 베럭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머린 숫자 슬쩍 한번 찔러봤던 저글링. 저글링이 이 타이밍에 테란의 본진에 한번 들어가면요,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아 그렇죠. 보이고요. 예. 들어갈 수 있으면 맞춰가기 진짜 편하죠. 앞마당 늦네. 그러면 진짜 드론 아낌없이 투자해 앞마당의 성큼 콜론이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경기 운영해야겠다라는 결론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못 받고 아직 몰라요.
앞장서서 가는 병력 슬슬 보여주고 예. 머리 4기만 보여주고 뒤따라가는 파이어밴 한 기 그렇죠. 그다음에 메딕 한 기 이거는 잘 안 보여줘요. 콜론이 지어야 되는데요. 몰라요. 바로 지어야 되는데요. 아, 네, 네, 네. 예. 잠깐만 이거 네, 잠깐 견, 타이밍이 견제 못했어요 근데 예.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파이어벳 하나, 메딕 하나 달고 오는 상태라 말 그대로 스팀 러시거든요 이건 스팀 개발하면은 쏴 하고 들어가서 아, 상대방의 빈틈을 한번 노려보고자 노력을 하는 이런 경기 운영인데요 스팀 개발 됐죠? 자 아직까지 서클은 왕성한 잡고 저기 하나 쏙 안 갔었어요 쏙 드론 잡기 시간 끌어주는 거죠 드론이 아~ 예. 세트판에 새겨 났네요 네. 네. 자 파이어벳 헤이입니다. 라바 찍었다가 취소한 예. 건데 지금 예. 예. 저글링 찍었다가 취소한 것 같은데요. 막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커맨드 가져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예. 야 아까 미네랄 물고 있었던 드론이 그냥 급한 마음에 바로 그 저 오른쪽 맨 오른쪽 성큼 콜로니를 변태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게 한 번만 견제 진짜 제대로 더 들어갔으면은 뚫렸어요.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적절한 타이밍에 석권을 지어주고 일단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올립니다. 예, 무리하게 쓰지 않고 넓은 구석으로 저글링이 뛰쳐나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찍은 저글링이 만약에 생산됐었다면 뛰쳐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어벳 3기로 입구 단속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그 다음에 수비 위치 확보 이런 것들을 연구성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석권 하나 더 지어놓고 있는 이 주영 4개 그래도 역시 이주영 선수 경험 많고 노련한 선수답게 잘 막았고 예. 이제는 이주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예. 경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공격을 한번 선방하면 잘 막으면 공격 기회는 돌아오거든요. 이제는 뮤탈리스크를 활용해 연보성 선수의 본진 지역을 좀 뒤흔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파이어 터지면은 병력 뒤쪽으로 빼야겠죠. 아무래도 파이어벳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네, 뮤탈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빼서 앞마당 쪽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은 터렛 공사 열심히 해야죠. 자 일단 아직까지 좀 진을 치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병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